요즘 작품은 계속 뭐 고르고 있어? 아니면 다른 거는 뭐 하고 있어요? 오빠 저 라디오 시작해서 아 맞아요 어? DJ 한다고? 어 라디오 하세요 선생님 저 어머 그래? 라디오 DJ 한 지 한 9개월 됐는데 TBS 전체에서 2위를 한 거예요 어머 김규리의 퐁당퐁당이라고 어머 제목 좋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만들어주셨어요 퐁당퐁당이라고 방송을 우리가 보잖아요. 근데 라디오는 또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또 친구 같고 나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어주니까. 예, 라디오 나도 한 3년 생방했거든. 아, 진짜요? 오, 선생님이죠. 김수미, 김홍신입니다 했거든. 아~ 김수미, 김홍신입니다. 시작. 왜냐면 그 라디오 KBS에 황인용, 강부자 그 뒷걸 했거든. 아~ 그때는 우리 편지 사연 받아서 읽었거든. 네. 지금은 맞아, 카톡 문자로 네, 맞아요. 그때는 편지가 몇 천 통이 와. 그중에 이제 뽑아갖고 네. 사연 읽고 했거든. 네. 맞아요. 또 그 오랫동안 좀 힘들었었는데 알지. 누군가가 막 계속 상처 주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탓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얘는 그래서 내가 선생님!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연애 그럴 수 있어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한 10년 정도를 한 악플을 한 98% 정도의 악플을 받았어요 모두가 다 악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. 거의 한 10년을 겪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되게 미워하나 보다 날 왜 미워하지? 막 이랬었는데 이 라디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. 아,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자주 오는 거는 감성이 약해서 그렇거든. 감성이 너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어떤 아 눈물 나려고 그래 잠깐만 오 나는 이렇게 조금 요즘 하면 돼. 고 시대 때는 또 그랬어. 이게 타임이 안 맞는 거야. 그래서 네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. 근데 저 괜찮아요, 선생님. 왜냐면 그 시간 동안 배운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신은 고통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. 고통만큼 또 얻는 게 있더라. 아, 배움이 내가 그래. 그래서 고통도 겪어봐야 돼. 너는 힘들 정말 힘들 때는 어떡하니? 뭐하니? 저는 하는 게 되게 많아요. 아 그림 그리고 책 읽거나 아니면은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제 운동 같은 거 몸 쓰는 거 하는데 그래. 근데 항상 빠지지 않는 거는 사색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색을 하고 나면은 너무 복잡해질 때도 많아요. 사색이 깊어지면 건강을 해칠 만큼 사색을 하니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일기장 어머 나하고 똑같아 저 난 평생 일기 써 지금도 써 저도요 선생님 정신적으로 이런 거는 참 잘 어떻게 견뎠냐고요? 가족으로요. 아빠, 우리 언니들, 남동생, 그리고 그때 키우던 강아지. 강아지? 걔네들 때문에 그 두 마리를 키웠거든요, 강아지. 근데 이 녀석들, 난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정신 차리게 된 게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어디로 가고 싶은데 했는데 결론이 뭐가 났냐면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했던 거는 촬영장이었어. 그렇죠. 제일 마음이 편했던 건 촬영장이야. 맞아. 그래서 그래? 그럼 촬영장 가서 연기하면 그러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? 한번 확인해 볼까? 해서 작품을 선택했던 게 영화 가면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. 촬영장 와서 연기하니까 그렇죠.
아무 생각도 안 나고 연기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고통이 잊어지더라고요. 스태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마음도 따뜻하고 그래서 다시 촬영장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. 네 말대로 밤잠 못 자가며 발버둥 쳐서 일으키는 회사 누구한테 뺏기려고? 엄마! 땡 잡은 거야! 영감님이랑 잘해봐! 선생님도 힘들 시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견뎌내셨어요? 왜 없니? 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었어요. 그래, 왜 없었어? 난 굉장히 인내심이 강해. 참았어. 다 참았어. 그냥 참은 거밖에 없어. 왜? 참어야만 해결이 되니까. 남편하고 유기 있을 때도 자식 보고 참았고 또 나는 굉장히 자존심 있어요. 이혼하면 그 남한테 그 뒷말 듣는 거가 싫었어요. 그리고 일단 얘네들이 결혼할 때 엄마 아버지가 이 신랑 부모 양 여기 이것만 생각했어.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양가 부모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. 아이들 때문에 참으셨구나. 왜 만약에 이쪽이 내가 없어. 그러면 아빠만 있고 흔들까봐 여기에 친엄마 아닌 딴 여자가 앉아 있어. 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. 그래서 참았어. 선생님은 그러면 힘드실 때 참는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거 있으세요? 혹시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침대 시트야. 침대 시트하고 잠옷이야. 항상 침대 시트. 강아지 두 마리를 평생 너무 여성스러우셔. 사는데, 너무 예쁘다. 침대 시트를 살짝 풀을 매겨. 보석보석해. 맞아. 풀을 싹싹 해놓고 예쁜 잠옷을 놓고 딱 누워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울어. 울어요?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이어폰 소리에 음악이 꽝꽝 울리지 않아? 그러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와. 아니 그렇게 예쁘게 그러다가 잠들어가. 그렇게 예쁘게 하고선 침대에서 왜 우세요? 힘드니까. 아유. 그렇게 견뎌. 지금도 그래. 지금도 그러세요? 오늘도 아마 들어가서 샤워하고 예쁜 잠옷 입고 울 것 같아. 그 얘기 듣는데 눈물 나지? 오늘도 나 울 것 같아, 효림아. 너무 아 선생님 너무 예쁘신데 왜 못해. 그게 어느덧 내가 익숙해졌어. 그게 내 그 치유법이야.